2021년에는 소띠 해운년에는 아마 술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술 진짜 많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. 구군 예언 한번 여쭤보려 해요. 어렵네요. 네. 굉장히 시끄러웠던 2020년이었는데 이 경자년이라는 2020년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. 2020년이라는 경자년 해운년은 우리가 12회를 칠 때 자축인묘부터 시작합니다. 그죠? 그래서 12회가 지나가면 또 자축인묘로 또 나가잖아. 그죠? 시작되는 해운년이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지금 바뀐 거는 없어요.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이제 2021년도를 가면은 소띠 해운년이에요. 네. 그 해운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이게 이제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,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주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,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힘든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. 10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올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2021년에는 소띠 해운년에는 아마 불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그쵸? 사건 사고. 예, 불을 진짜 많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. 21년도에는 이게 좀 물로는. 아, 물로는 크게 뭐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불이 문제네요. 아, 스님이 사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좀 글쎄요,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.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. 코로나 종식은 없다? 없다. 감기처럼. 감기처럼 저희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 먹고 네. 며칠 앓다가 낫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변형돼서 또 다른 큰 어떤 재앙이 올 거예요. 말하자면은 어느 나라의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만든 인류의 재앙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2020년도에 힘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,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그저 제가 뭐든지 좋게 그냥 뭐 모든 건 며칠 이내에 다 끝날 거예요.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.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건 단지 제 생각일 뿐이고 또 뭐 늘 나쁜 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네. 다들 힘내시고 또 힘든 가정에서도 또 우리 또 자식들도 있고 또 친지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요. 네. 같이 또 손잡고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밝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다들 힘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.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이 너무 그리운 게 예전에 이렇게 길거리를 걷던 지하철을 타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던 뭐 어디 공원을 갔던 그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었던 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. 네네, 너무 답답하잖아요. 마스크 쓰고 어디 돌아다녀도 딴 데 가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그러면 정말 앞으로도 정말 거의 달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.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휴.